그럼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사실 이거는 몇십 년 넘은 수험생들의 고민이지. 니네도 이거 해결하려고 무지 많이 노력합니다. 니네 어머님들도 나 만나면 이거 해결하려고 무지 많이 노력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일단 집중력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 환경을 뭐 깨끗이 해라. 막, 그지? 다 꺼놓고 스탠드 불빛만 켜라. 스탠드 불빛만 켰더니 어때? 잠이 더 잘 오지? 그지? 어두고 컴컴하니까. 또는 뭐, 이거 때문에 니네 어머님들 이상한 짓 많이 했어. 옛날에 무슨 어머님들 보는 그 여성 잡기 있잖아. 거기 막 그 기사가 한번 유행이었어. 벽지 색깔이 무슨 초록색이면 뭐, 집중이 잘 된다. 집에 가봤더니. 갑자기 집이 정글이 돼 있는 거야. 엄마 이거 뭐야? 그랬더니 벽지가 초록색이면 집중이 잘 된다던데 그랬더니 앉았더니 수풀에 온 것 같아서 공부도 안 되고, 그지? 하다하다 안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경리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옛날에 여기 왔던 여학생 중에 한 명이 와갖고 막 이렇게 눈 퉁퉁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 울었냐? 그랬더니, 네. 왜 그래? 그랬더니 제가 좀 겁이 많은 애였거든. 근데 엄마가 한의원에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들은 거야. 또 이 강남 지역의 한의원들 이런 데든 또 팔아먹으려고 니네를 타겟으로 한 경우가 많아. 뭐 집중력 클리닉. 근데 뭐야, 머리에 혈이 막혀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거래. 엄마가 끌고 왔더니 침을 넣는 거래, 침을. 그래서 겁이 많은 애인데 나중에 그냥 따끔따끔 해갖고 있다가 이제 병실에 그 등불에 묻힌 지 실루엣을 봤는데 고슴도 친 거야. 침을 한 100개를 꽂혀갖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그 내가 그 아래 그건 어쨌든 내 어머니가 널 사랑해서 아니겠니? 집중력은 좋아졌니? 좋아지긴 개뿔. 응? 그때 악몽만 떠올라가지고, 그지? 또는 그 한의원 얘기 나온 김에. 한의원이 만든, 요새 니네 안 먹지? 몇 해 전에 초히트 상품이 있어요. 한의원 떼돈 벌게 만든 한약. 이름이 뭔지 알아? 이름도 아주 직관적이야.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 총명탕 들어봤니? 먹으면 막 총명총명해질 거잖아. 그것도 먹으면 니네 집중력이 올라간다 막 이러고. 깜짝 놀란 거. 니네 이 강남 쪽에 보면 정신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강남에 있는 정신과들은 또 밑에 표지판이 하나씩 붙어 있어. 청소년 클리닉, 학습 집중력 클리닉. 이건 여러분도 들어봤습니까? ADHD라고? 예. 네. 뭐 집중력 장애 결핍증인데 이것도 사실 논란이 되게 많은 거 알아? 이거 약물로 치료하고 하잖아. 실제로 내가 의사들, 이거는 팩트니까? 의사들끼리도 되게 논란이 많아. 이 ADHD가 일단 1번 실존하는가? 두 번째, 실존한다고 해도 이렇게 막 신문에 나올 정도로 대중화된 현상은 아니거든. 아주 극소수한테만 일어나는 일인데, 모르겠어. 이게 이제 집중력을 걱정하는 니네 부모님 마음과 어떤 의사들의 상업적인 게 돼서 의외로 ADHD 약, 뭐 약 먹고 이런 애들을 내가 이, 특히 강남 쪽에서 많이 만나거든?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핵심은 그만큼 집중력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뭐 약을 먹거나 이런 심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아마 해결이 잘 안 됐을 거야. 내가 놀라운 얘기 해줄게. 스터디 코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임상 결과가 있으니까, 지난 십수년 동안, 잘 들어, 이 계획 가지고 니네 선배들의 집중력 70, 80% 이상 다 해결했어. 알았어? 니네도 거꾸로 이걸 셀프로 적용하잖아? 집중력에 대한 강력한 해결제. 근데 들으니까 좀 뜬금없지. 그치? 지금 갑자기 계획 얘기하다 집중력이 났잖아. 다시 이 여학생 얘기 돌아보자. 이 여학생이 1학년 겨울 끝나고 자기를 판단했더니 뭐가 가장 큰 문제다? 집중력이 엉망이다. 근데 놀라운 거, 이 다이어리를 만든 날부터 집중력이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급상승했대. 2년 동안은 거의 초집중의 상태로 집중했다는 거야.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첫 번째를 말해줄게. 여러분 스스로 다시 자기평가가 중요해. 알았어? 항상 우울한 것만 보지 말고 잘할 때도 봐봐. 이 여학생도 1년 동안 못한 것만 보다가 잘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대. 그럼 도대체 집중이 잘 되는 때는 없었느냐? 이때 집중력이 선천적으로 바보라고 생각한 자기도 평소보다 집중력이 2배 이상 올라갈 기간. 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마 니네도 비슷하지. 왜 그럴까? 왜가 중요해. 일단 당연히 긴장되니까. 그것도 있겠지. 하지만 이 여학생이 뜻밖의 걸 발견했대. 비교해봤대. 왜 중간고사 때는 집중이 잘 되는데 평소에 야자시간 안 될까? 중간고사 때랑 가장 큰 차이. 중간고사 때는 책상에 딱 앉잖아? 눈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있어. 과목, 교재, 쪽수까지 아주 디테일한 쪽지. 오늘 밤까지 끝내면 살고 못 끝내면 죽는 절대절명의 미션이 딱 쪽지에 적혀있지. 뭡니까? 시험범이지. 맞잖아. 오늘 한국사 시험을 봐. 밤을 니네가 꼴딱 샜어. 새벽 5시야. 니는 6시면 이제 공부 못하고 밥 먹고 가야 돼. 1시간 남았어. 시험범위가 100쪽까지인데 내가 90쪽까지 했어. 1시간 동안 10쪽 남았지. 딱 사이즈 나오지. 그지? 그럼 뭐야, 60분이니까 대충 놔두면은 10분에, 뭐야, 한 10분에 2쪽씩? 그지? 2쪽씩, 3쪽씩은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풀고 있는데 엄마가 딱 문 열고 밥 일찍 먹을래? 그럼 어때? 이러면 딱 이렇게 되잖아. 뭐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왜 그런 거야? 니네가 바라던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이잖아.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도 문 닫으라고. 왜? 명확하지. 1시간에 남았고 10쪽 남았고. 그지? 10분에 나는 두세 쪽씩 격파해 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문 열고 와서 밥 먹으면 나는 결국 이걸 못한다. 되게 선명하지. 반면에 이 여학생이 보내잖아. 야자 시간에 어떤가? 니네도 똑같을 거야. 책상에 앉잖아. 야자 시간에 미션이 있어? 보통 없어. 미션이 있긴 있지. 뭔지 알아? 열심히. 많이. 재밌는 얘기 해줄까?
니네 오늘 아주 수업 태도 좋아. 여기 니네 클래스나 수업 태도 항상 좋으니까. 지금도 집중력 좋지만 내가 집중력 이상 집중력 지금보다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릴 수 있어. 매직을 부려서 방. 자, 내가 니네한테 1번. 수업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얘들아 더 열심히 들어줘. 맞았냐?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 반면에 두 번째 매직을 한번 부려볼게. 잘 들어. 미션 하나 주겠다. 앞으로 3분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받아줘. 다 받아줬어? 하나도 안 틀렸어? 선물을 줄게. 오늘 수업은 3분 후에 끝낸다. 집에 가. 집에 갔다가 엄마 혼날 것 같은 사람은 이 수업 끝날 때까지 놀아. 언니랑 엄마한테는 거짓말 쳐줄게.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수업했다가 뻥칠 테니까 놀아. 3분이야. 딱 3분 동안 내 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받아줘. 반면 한 글자라도 못 받아줬거나 틀리다? 벌칙이 있어. 새벽 2시까지 여기 있는 거야. 새벽 2시까지 뭐예요? 수업도 안 할 거야. 목 아프니까. 나랑 앉아서 다큐멘터리 하나 보게 될 거야. EBS 다큐. 한국 야생 버섯의 신비. 그리고 우리 코치들이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졸잖아? 채찍으로 때려서 깨울 거야. 새벽 2시까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잘 들어. 시작! 이랬다고 쳐. 야, 농담이야. 또 받아적지 마. 시작! 이랬다고 쳐. 앞으로 이 교실은 3분 동안 정말 뭐랄까 성스러운 수도원에서나 보일 것 같은 정막이 펼쳐집니다. 심지어 옆에 친구가 막 다리 떨잖아? 여러분 볼펜으로 찍어버립니다. 한 글자로도. 자, 뭐가 차이일까? 열심히 수업을 들어줘요? 와닿지 않지. 미션이 되게 애매하지. 반면에 3분 동안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받아줘라. 미션이 선명하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 여학생이 뭐라 했는지 알아? 다이어리를 만든 다음부터 자기는 매일매일 시험범위가 있는 느낌? 책상에 앉아서 뭐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 이걸 딱 끝내야겠다. 좀 명확해진다 이거지. 옛날에 우리가 재밌는 실험을 했어. 야자시간 이런 거 우리한테 연구를 많이 했잖아. 그때 실제로 학생들 카메라로 촬영해서 체크도 해봤는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알아? 야자시간 시작 땡 종치지. 실제로 최상위권 말고 나머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 너 너무 무리 들어왔어. 깜짝 놀랐어. 뭔지 알아? 이거. 이게 뭔지 알아? 책상에 앉았지? 이 다이어리가 있는 친구는 자, 다리 펼치고 오늘 몇 쪽까지 이거 해야지. 그거. 나머지 애들은 뭐? 자, 열심히 해야지. 근데 뭐 하지? 딴 애들은 뭐 하나? 전반적으로 수학이구만. 나도 수학. 약간 이런 거 있지? 아니면 지 책장 한참 봐. 이렇게. 어디든 나 충격이, 제일 충격이 뭔지 알아? 눈을 감아. 뭐, 가서 물어봐서 나중에.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뭘 해야 될지 몰라봤고요. 눈 감고 전 항상 선 닿는 거 찍어요. 뭐, 신이 계실 내리니? 뭐, 그날 꽂히는 거 해요. 이런 거지. 알았어? 이러면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명확한 미션이 있을 때 열심히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얘기겠지.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두 번째 얘기 해줄게. 이 여학생한테 내가 좀 시니컬하게 물어봤어. 뭐, 좋긴 한데, 솔직히 미션이 있어도 뭐, 안 하면 그만 아니야. 그게 그렇게 집중력이 막 10배까지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여학생이 비장의 무기를 얘기했습니다. 이 여학생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서울대생이 잘 들어. 이 여학생이 어느 날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낮에 딱 수업에 들어갔는데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선생님. 자, 오늘은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서 수업 못하니까 자습해요. 에? 수업은 내일부터 하자. 체육선생님도 들어오더니 야, 오늘은 야외 나가지 마. 다 앉아서 자습해. 선생님 뭐 행사 있어서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반장 떠든 애들 통제하고. 그건 축제 난지. 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행사가 있는지 수업을 안 하고 자습지가 연락준 거야. 완전 파티 축제 날이지? 그지? 이 여학생도 미친듯이 막 수다 떨고 놀다가 중간에 틈틈이 이제 놀 수만 없으니까 공부를 한 거지? 얘는 다이어리가 있으니까 펼쳐놓고 그날 공부를 한 거야. 자, 중요한 거. 저녁이 됐어. 얘는 참고로 학교가 아까 일반고 그랬잖아. 심지어 학교도 별로 안 좋은 애야. 안 좋은 학교. 그러니까 학교 그 야자 분위기가 너무 시끄러워갖고 집에 와서 6시부터 10시까지 자기 혼자 자체 야자 시간을 집에서 했단 말이야. 6시 딱 와서 다이어리를 펼쳤지? 어머나? 그날 계획이 다 끝나 있는 거야. 그 낮에 자습시간을 너무 많이 줘서 틈틈이 하다 보니까 다 끝낸 거야. 어떡하지? 4시간은 남았는데 계획은 다 한 거야. 자, 천사와 악마가 찾아옵니다. 먼저 공부천사. 학생?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오늘 계획은 끝났지만 고등학생이라면 뭐라도 해야지. 아니 내일 계획을 당겨서 하라고. 알았어? 밤에 악마가 나오지. 뭔 얘기야? 듣지 마! 오늘 계획은 다 끝냈잖아! 내일은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는 거야! 놀아! 그지? 너무 연기 잘했나? 연기 잘 될 것 같나? 여하튼 훗날 전국 이과 여자 1등이 되는 이 여학생.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는 뭐야? 워낙 성실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애니까 천사랑 손을 잡고 뭐라도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지? 니네가 내 수업 열심히 들었으면 아니지? 내가 말했잖아. 최상위권 애들 우리랑 다를 건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고. 놀랍게도 악마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날 4시간을 뺀뺀이 돌아버립니다. 얘가 그때 뭐 가수 누구에 미쳐있었거든? 4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가수 찾아보고 음악 들으면서
미친 듯이 놀아버린 거야. 알았어? 중요한 거, 그 다음날 이 여학생한테 작지만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쉬는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야.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또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자습시간 주면 신나서 공부하는 거야. 틈만 남으면 공부하는 거야. 점점 친구들이 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가 전교 1등에 됐던 얘기를 거꾸로 듣는 거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넌 공부가 이렇게 좋냐?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집중을 잘하냐? 이 여학생 대답 안 하고 그냥 씩 웃었대. 아, 하지만 이 여학생의 진심 어린 대답이 뭐인지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앉아서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지 알아? 공부가 좋아서? 집중력이 좋아서? 개뿔? 내가 왜 결심한지 알아? 오늘 계획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놀려고 한다. 충격적이지? 더 아답게 얘기해줄까? 이 여학생 다이어리를 보는데 어느 날은 빨간 딱지가 붙어있고 어느 날은 파란 딱지가 붙어있어. 이게 뭐니? 그랬더니 파란 딱지가 붙은 날 그날 계획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서 한 시간이라도 노는 날, 너무 기분 좋은 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알아? 어제 너무 좋았어. 오늘도 빨리 끝내고 어제처럼 놀래. 빨간 딱지가 붙은 날, 그날 뭐 게을렀는지 아니면 좀 공부를 늦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계획하느라고 1분도 못 넣는 날이야. 빨간 딱지가 뭐야? 지옥이야. 그 다음날 어떻게 되지 알아? 어제처럼 잘 수는 없어. 오늘은 빨리 끝내고 또 올 거야. 이 여학생 잘 들어? 전국 1등한 이 여학생이 2년 동안 버텼다. 니네가 제일 관심 많은 동기부여 있지? 내가 꿈 때문에 동기부여 안 생긴댔지? 놀라운 동기부를 알려줄게. 이 여학생 2년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알아? 매일매일 놀려고 공부했어요. 노냐 안 노냐? 이게 동기부여.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기 나온 김에 동기부여 얘기해줄게. 이것도 니네가 위에서 냈다 봐야 돼. 이 코드를 알아야 니네가 알 거 아니야. 동기부여가 간단하게 뭔지 알아? 자, 메타인지가 뭐라고? 유체이탈 하듯이 떨어져서 나를 3자 입장에서 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똑같이 생각해봐. 내가 나를 따내라고 생각하고 우쭈쭈쭈쭈 해주고 때로 혼내고 이게 동기부여잖아. 우쭈쭈쭈가 뭐야? 당근, 흔히 말하는. 때리는 게 직직이지. 자, 이걸 이해하는 방법. 고등학생이 니네가 제일 갖고 싶은 당근이 뭘까? 제일 뺏기면 우울한 채찍이 뭘까? 뭐 시험 잘 보면 뭐 핸드폰 바꿔준다? 아, 그건 엄마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되게 동기부여가 되지만 니네가 필요한 건 뭐야? 매일매일 필요하잖아. 시험은 뭐 두 달에 한 번씩 있는데 그때 한 번 잘했다고 뭐 혼나고 한 번 핸드폰 바꿔준다고 해서 오늘이 안 힘들어지는 건 아니지. 매일매일 필요하지. 니네한테 필요한 동기부여가 뭔지 알아? 이거 알면 진짜 좋아. 딱 하나야. 쉬는 거야 그냥. 숨 쉬는 거. 어쨌든 고등학생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지. 그냥 쉬는 거야. 게임도 뭐냐? 이 중학교 때는 니네 고등학교 때랑 게임하면 다르지 않냐? 중학교 때 니네 게임할 때 보면 어떤지 알아? 게임에 순수하게 몰입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되면 어떻게 되지 알아? 게임해! 이러더니 몰입도 못해! 하면서 막 계속 불안해. 이러면 돼, 이래서 돼. 이래서 돼? 그럼 공부를 해! 공부하면서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을 해! 그럼 이래서 돼? 이래서 돼? 이거란 말이야. 니네가 오라는 건 뭐냐? 마음 놓고 한번 숨 쉬는 거야. 근데 얘기 나온 거야. 지금 얘기 중요한 케이스가 있지. 막상 니네 보고 쉬어, 게임해. 이래도 못 쉬어. 완벽한 휴식이 있어야 돼. 뭐? 죄책감 없는 휴식. 근데 이건 고등학생한테 불가능한 명제 같지. 이 여학생은 그날 그걸 경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4시간을 놀았어? 알았어? 이 여학생은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걸까? 아니지. 내일 계획을 땡겨서 했다면 착하고 좋은 일이지만 공부를 이성적으로 봤을 땐 큰 문제는 없어. 왜? 그날 계획은 끝냈잖아. 내일은 내일 계획 하면 되잖아. 그 이 여학생은 뭔지 알아? 말도 안 되게 경험한 거야. 4시간을 놀았는데 찜찜함 없는 휴식, 이걸 한번 맛보잖아. 이것만한 동기부여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와닿잖아. 두 가지 얘기를 해줄게. 첫 번째, 니네가 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중간 공부할 때 쉬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쉬면 될까요? 또는 전 이미 하고 있어요. 저는 딱 시간 정해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게임 정해놨는데 괜찮나요? 다 틀렸어. 어떻게 쉬는지 방법 알려줄게. 그날 계획을 다 하잖아? 몇 시간이 남든 놀아 그냥. 심지어 니네가 얘처럼 그날 계획을 열려 빨리 해서 딱 끝냈더니 6시야. 나 11시 잤는데 5시간 남았지. 5시간 내내 놀아 그냥. 놀라고. 막 더, 공부 더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마. 알았어요? 왜요? 하면 되지 않아요? 그날만 보면 버리는 것 같지. 그날만 보면 더 하는 게 나은 것 같지. 그날을 그렇게 상을 줌으로써 다음날이 달라지는 거야. 어제처럼, 어제처럼. 빨리 땡기자. 그러면서 몰입과 집중이 생기는 거야. 반면에, 잘 들어? 그날 계획을 못했지? 1분도 못 노는 거야. 시간 정해놓고 게임하는 거 최악이야. 알았어? 하지 마. 1분도 못 노는 거야. 그 가게 고통을 주는 거야. 심지어 저는 막 카톡하고 친구들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책상 서랍에 넣고 열쇠로 잠가버려. 일부러 카톡 소리 그냥 소리로 나게 해놔. 공부하다 까딱 올리겠지? 궁금해. 하지만 계획이 안 끝났어. 그럼 못 보고 손이 막 덜덜 떨려.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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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딱
막 미칠 것 같아 막. 하지만 그거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채찍.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내가 니네한테 보여줬던 학습 신이 있다면 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래프. 이미 이 그래프 내가 몇 번을 소개했어. 이게 뭔지 알아? 집중의 그래프야. 수업 때 얘기했었지. 니네가 바라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했지. 50분 내내 풀로 집중한다 불가능하다고 했지. 풀로 집중하려고 하면 어때? 집중하다 점점 떨어진다고 그랬지. 무의미하게 다 집중하겠다. Everything is nothing. 모든 걸 보겠다고 아무것도 안 본 거라고 그랬지. 수업 때도 뭐야? 딱 포인트만 집어서 본다. 자, 이게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공부할 때 빡 해야 돼. 놀 때 빡 놀아야 돼. 공부할 때 빡 해야 돼. 봉구리가 있어야 집중이 생기는 거야. 일단 여러분이 바라는 불가능한 이상향. 3년 내내 집중한다. 이건 불가능해. 대부분 어떻게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노는 것도 아니야.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야. 일단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야. 노는 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니네 엄마들이 가끔 니네한테 어른들이 하는 말은 다 짜증나고 꼰대 같지만 가끔은 아주 귀한 코드가 들어있어. 그들은 미래를 경험한 타임머신이니까. 엄마들이 니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지. 제발 공부할 때 제대로 팍 하고 쉴 때 팍 쉬라고. 물론 니네도 반항할 여지가 있어. 엄마들한테 하도 그리게 하는 엄마한테 옛날에 여기 다니던 학생이 물어봤대. 엄마 도대체 놀 때 언제고 쉴 때가 언제냐고. 도대체 언제 놀고 언제 쉬어.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또 깨갱하면서 솔직히 고등학생이 쉴 때가 어디 있겠니 막 이러면서 그지 자기 모순된 얘기를 한 거지. 그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학생도 애매한 거야. 왜? 이 기준이 애매하지. 진짜 언제 공부할 때가 언제 놀 때인가. 서울대들이 계획에 환장한 이유는 이렇게 이걸 잡은 거야. 놀랍게도. 뭘로? 계획으로. 복잡해? 다시 심플하게 정리해줄게. 그날 계획이 안 끝났어? 공부하는 거야. 토할 때까지. 그날 계획이 끝났어? 놀아. 상을 줘. 잘 들어.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선명하게 한다. 아까 얼핏 얘기했지? 그날 계획이 끝났어? 무조건 놀아. 알았어? 무조건 놀라고. 아, 저희 엄마는 저 노는 걸 못 볼 텐데 엄마를 속여서라도 놀아.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만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상을 줘야 돼. 왜냐면 그 다음날 어제 맛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 그날 보면 버리는 것 같지만 불안하지 말고 상을 주라고. 이거 실제로 니네한테 하잖아. 잘 못하더라고. 착한 거지. 놀아. 이래도 못 놀아 마. 우리가 니네 이거 맛보게 하려고 하는 체험 중에 하나가 진짜로 뭐냐면 코치가 일주일 동안 계획을 딱 줘. 일요일 아침에 오잖아. 코치가 계획 검사를 해. 다 했잖아. 제일 크게 주는 상이 뭔지 알아? 자, 넌 오늘 자유. 놀아. 놀아. 애들이 막 못 놀아? 알았어? 놀라고. 아, 물론 이 뒤에다가 붙이는 멋진 말이 있어. 넌 오늘 시간 보자. 8시간 동안 PC방 가서 게임을 할 거야. 하지만 내가 보증하지. 넌 서울대를 갈 거야. 기가 막히지. 8시간 게임과 서울대. 이건 모순되지. 근데 그 말을 왜 하는지 알아? 맞잖아. 일주일 계획은 다 했잖아. 일주일 동안만 보면 얘 서울대 갈 만큼 공부한 거야. 다음 주는 다음 주에 하면 돼. 알았어? 놀아. 못 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막 그런 적도 있어. 심지어 여기 그때 다 안에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4명인가 5명 되는데 애들이 안 놀고 있어. 멍하니 있어.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억지로 놀게 하려고 저기 어디야 코엑스 데리고 가서 영화 보는 적도 있어. 같이 앉아갖고 그때는 액션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무슨 뭐 흡혈기 뱀파이어 나오는 영화라서 막 신나게 봤다가 망했어. 한 적이. 남자애들은 다 울산 끝나고 나와. 여자애들은 막 눈 하트뿅뿅. 그 트와일라이트인가? 그 있지? 얼굴 흠 뱀파이어 나와서 막 목이 빗발면 사랑해요. 피를 빨았는데 사랑한대. 로맨스 영화 그지? 난 걔가 왜 잘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게.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트와일렛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뭐? 놀아야 돼. 알았어?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니네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어? 정말요? 저도 8시간 동안 게임할 수 있어요? 자, 우울한 얘기도 꼭 기억해. 선명해야 돼. 이것도 기억하라고. 이게 놀 때라면 이거. 거꾸로 아까 그 프로그램 얘기해줄게. 일주일 계획을 내줬는데 안 지켜왔어. 우리가 주는 최고의 형벌은 뭐게? 집에 안 보내는 거야. 일주일 계획을 끝날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야. 지금은 법률상으로 나는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니까 10시까지 무조건 니를 보내야 돼. 예전엔 그게 없을 때가 있었어. 어? 여기서 월화수목금토 계획 안 지켜서 일요일날 와서 아침에 공부를 해? 못한 계획 다 메꾸는 거야. 일주일 동안 빼빼 놀았으니까. 그지? 새벽 3시에 끝나는 애도 있어. 알았지? 걔네가 막 그래. 다음 주에 해볼게요. 제발 그냥 아 이번 주에 보내주세요. 꺼져. 문 잠그고 코치가 옆에 앉아서 새벽 3시에 끝났어? 애가 얼굴이 막 그냥 똥심 표정이야. 갈 수도 없어. 새벽 3시면 집에 가도 무의미하지. 여기 앉아있다가 여기서 교복 입고 가는 거야. 그럼 걔는 표정이 어떤지 알아? 내가 다음 주에 반드시 온다. 바로 그거지. 채찍은 확실해야 다음날 정신 차리지. 맞지? 상도 확실해야 다음날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선명해야 돼. 이거 잘못했다 최악이 이거야. 계획을 안 지켰는데도 게임을 해요. 지켜도 게임을 해요. 이건 이제
프로게이머가 되는 길이야. 알겠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오케이? 오케이? 다시 휴식 어떻게 이용한다? 절대로 시간 조정을 하지 않는다. 공부를 해. 그날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1분도 쉬지 마. 알았어? 중간에 약간 머리 아프거나 좀 그럴 때는 1분은 쉬게 돼 있어. 왜냐면 니네 어쨌든 생리현상 때문에 화장실 가잖아. 나 옛날에 막 과격하게 화장실도 안 갔으면 좋겠다. 내가 요강 같은 거 깔아놓고 앉아 싸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알았지? 그 정도로 계획이 안 끝났을 때는 아주 강렬한 지옥. 알았지? 반면에 계획이 딱 끝나 펜 놓는 순간 어? 엄마가 심지어 뭐? 하면 정석 세고 사, 정석을. 왜 게임하는데 정석이 왜 필요해? 정석 한 거 파, 가운데를. 칼로 파갖고 거기다가. 알았지? 게임기 넣어놓고 뭐 엄마 공부한다 이러면서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어? 영상 플레이를 박아놓고 뭐 애니를 보든가. 하여튼 엄청난 상. 엄청난 벌. 엄청난 상. 엄청난 벌. 이걸 안 하면 되게 3년도 못해요. 고등학교 3년은 너무 긴 호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간중간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이벤트가 오지만 그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하는 건 전국에 대해 다 열심히 한다고. 니네 승부처는 언제야? 평소에. 평소를 항상 이렇게 긴장으로 몰아가는 방법은 알았지? 나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과 채찍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당근과 채찍은 뭐라고? 마음 놓고 쉬는 거. 죄책감 없이 쉬는 거.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계획. 그래서 서울대 애들이 환장한 거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난 정신과 상담 안 해. ADHD 안 해. 니네 뭐 침 맞추거나 약물 주입 안 해. 집중력 니네 선배들 내가 70-80% 잡았다고 하지. 이걸로 잡은 거야. 아까 말했잖아.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한번 하잖아. 애들이 이거 참으면 집중이 잡혀 당연히. 진짜 그런다니까? 내가 다음 주에 해올 거야. 해와 X나. 다음 주에 해와 애들이. 진짜 아 씨 일요일날 내가 잡혀갖고 새벽 4시까지 개고생. 그지? 영화 보여준 애들은. 또 그 맛에. 영화 보고 끝날 때 헤어진 게 뭔지 알아? 오늘 우리 트와일라이트 보고 맥도날드 먹었다. 다섯 시간을 놀았네. 니는 다 서울대 갈 거야. 어휴 충격이지. 영화 보고 서울대 가자. 알았지? 반면에 새벽 3시까지 하는 애들은 막 그래. 지친 얼굴로. 하, 새벽 3시. 저는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새벽 4시까지 공부해 서울대 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습니까? 이거를 니네한테도 적용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서울대 애들은 그래서 계획 오타고 완자들이었어. 그 이유는 이 두 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이거. TC5쪽에 맨 위에 3번 아까 네모 동그라미 했었지. 거기 두 번째 문장에 밑줄 보세요. 공부할 때와 쉴 때를 정확히 구분해준다. 그 밑에 파란 글씨 얼핏 볼래? 싱크플랜은 서울대 3,100 시민을 통해 조사한 모든 코드 중 압도적 1위. 대부분의 서울대생은 인터뷰 과정에서 계획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다. 왜? 계획이 없다면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니까. 날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자. 여러분 집중력에 대해서 고민 많았지? 그지? 그리고 집중력 하면 항상 머리로, 심리로 끝나니까 니네가 자책한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집중력은 제 문제, 선천적인 문제. 저는 선천적으로 집중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야. 알았어? 여러분 집중력을 올릴 만한 장치를 몰랐기 때문이야. 계획을 이용하잖아? 집중력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어. 알았지? 계획을 적용하는데도 집중력이 안 오르면요? 그게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ADHD 환자들이나 이런 애들인데 니네는 그 정도 없어. 내가 의사한테 직접 들은 ADHD 환자 정도는 감히 진단해볼까? 이 수업에는 없어. 걔네들은 벌써 니네처럼 앉아서 5분 이상 이런 수업을 못 듣는데 5분쯤 돼 막 몸이 덜덜 떨리고 막 뛰쳐나가고 막 그런데. 알았어? 그러니까 절대 나는 선천적으로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하하지 말고 이것도 한번 적용해보란 말이야. 이걸로 하면 안 되면요. 내가 70-80% 잡았다고 그랬지. 70-80%도 얘기하면 굉장히 또 불안한 학생들이 있어요. 20-30%는요. 그건 다음 시간. 컴퓨터. 알겠습니까?